마지막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건축가들에게는요, 건축이란 인간이 자연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건축학도로서 제가 맞는 말을 한 건가요? 건축학도로서요. 제가 네. 건축을 전공하긴 했죠. 저... 맞습니다. 건축이라는 게 진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게 좋은 건축물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분에게 건축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강릉으로 가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일터를 지키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일꾼을 만나보는 시간. 어느덧 노출 콘크리트 작업만 15년 차인 건축가 임채열 씨를 만났습니다. 강릉시 정동진의 한 건축 현장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노출을 즐기신다는 노출 콘크리트 외길 인생 15년 임채열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출 콘크리트라고 예. 하면 시청자분들이 많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어떤 건가요, 노출 콘크리트? 예, 노출 콘크리트 말 그대로 거푸집을 타령하고 나서 그 콘크리트 구조물 자체를 마감재로 쓰는 그런 건축 공법을 노출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뒤에 보이는 이 모습이 완성 상태인가요? 아, 예. 마지막으로 발수제, 코팅제 시공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 발수제를 바르고 나면 확 달라지는 뭔가가 있을까요? 그 표면의 질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분진이라든가 먼지 같은 것이 안 나오도록 그런 효과를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15년간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술술술술 설명 너무 아, 잘해주시는데. 술도 좋아합니다. 아, 그럼 작업 끝나시고 이렇게 한 잔. 그럼요. 예, 막걸리 한 잔도 하고 퇴근하고 나서 그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또 예쁜 집 예. 드시고. 근데 궁금한 게요. 예. 이렇게 노출 콘크리트로 했을 때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노출 콘크리트 자체가 이 자연의 이제 풍화라든가 그리고 자연에 노출돼 가지고 변색이 돼도 그것이 하나의 멋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절이 바뀌면서 시시각각으로 색상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 구조물 자체가 좀 크랙이 간다든가 결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도 하나의 좀 뭐랄까 예술품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러운 멋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까 추나투독 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되게 힘든 계절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계절이 제일 힘드세요? 맨안 힘든 계절은 없는데 가장 이제 힘든 계절은 겨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영도시 이하로 내려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하는 작업이 습식 작업이 많기 때문에 동절기에 공사가 주로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름에는 작업할 때별 불편함은 없는데 우기가 있기 때문에 예, 장마가 겹치면은 외부 작업을 못하게 되니까 그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좀 기억에 남는 건물이 있을 것 같아요. 2020년도에 영국 영진 패션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참 장마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를 피하면서 공사를 했던 기억이 많이 남고 또뭐 건축 대상도 받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가보면은 한 2년 정도 지났는데도 지금도 깨끗하고 그 건축주분께서도 만족해하니까 그게 참 기억에 남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제가 언젠가 집을 짓게 되면 꼭 선생님께 맡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예, 많이 듭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그뭐 믿음? 저는 잘은 못하지만 꼭그 꼼꼼하게 할 수는 있으니까 맡기만 주십시오. 제가 더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별 말씀. 이쯤에서 건축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처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금 저 세대에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경제 위기 IMF 그때 직장을 그만두고 여기저기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그 콘크리트에 대한 일을 갖다 하게 됐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몸으로 하는 것이 제한테는 가장 적성에 맞다. 그리고 남들보다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쓴다면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길을 택하게 됐습니다. 언제나 그를 믿어준 든든한 가족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지금 63세인데 지금까지 이제 이 일을 하니까 첫째는 가족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좋고 또 밖에 나와서 일을 하니까 좋아하고 또 건강하니까 좋아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희 씨, 그 사랑하는 우리 종원, 종민이 그동안 죄송합니다. 왜일까? 죄송합니다. 예, 그동안 부족한 나를 믿고 그도 아버지를 믿고 열심히 생활해주고 자라준 모든 가족 감사하고 또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남은 인생 동안 더 사랑하고 더 좋은 아버지로서 생활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너무 따뜻하셔가지고 제가 막 닭살이 제가 감동해. 아닙니다. 저도 갑자기 옛날에 그 못했던 제가 아버지. 함께 하시는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속 이제 같이 계속 늘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한 15년 동안 계속 그 일한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하고 같이 일하는 그 친구들이 동업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먹고 살자 또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일하기 때문에 뭐 다들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좀 더 남들보다는 좀 더 잘해주고 싶고 그렇죠. 모든 사고가 순간적으로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 작업을 빨리 하지 말고 첫째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딱 명확하게 나에게 집이란 이런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나에게 집이란? 나에게 집이란 삶의 현장이죠. 집이 있으니까 제가 살 수 있는 거고 또 집이 있으니까 제가 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 집은 삶의 현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83세까지도 얼마든지 몸만 건강하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은퇴하신 제 또래 분들도 조그만한 건축 기술을 배우셔가지고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씩 한다면은 운동도 되고 더 건강하게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장님의 건강한 그런 마음과 생각이 83세까지 유지되셔서 돈도 많이 버시고 그리고 이런 멋있는 집들도 많이 탄생하길 꼭 바라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인간이 자연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라는 건축. 오늘도 다양한 건축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애쓰고 있는 건축가들의 노고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출 콘크리트 보셨죠? 네. 이 오래도록 유행하고 있는 건축 기법인데 뭐 카페 같은 곳 가면요. 이렇게 콘크리트 면이 그대로 보이면서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는 노출 콘크리트 참 멋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시사철 이렇게 인내 과정을 거쳐야만 멋진 건축물이 탄생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이 마을 주민분들을 포근하게 감싸 줄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